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지금 저희 울프피씨가 알을 낳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얘네가 지금 저녁인데 얘네가 아침부터 저 붙어가지고 산란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8시간,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산란행동을 하다가 지금 알을 낳았어요. 알은 지금 저기 보이는 노란 뭉텅이 있죠. 저게 알인데 이제부터 얘네 어미를 빼야 돼요. 빼야 되는 이유는 원래 며칠 동안에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지냈거든요. 공격을 하긴 했어도 죽일 정도로 물진 않았는데 얘네가 산란 끝나자마자 바로 앞놈이 순놈을 물어 죽일 것처럼 물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두면은 이제 얘가 알을 지키고 얘는 이제 얘도 적으로 간주하고 물어버리기 때문에 두 마리를 빼줘야 돼요. 무엇보다 얘는 지금 상처가 심해서 이제 축양을 검역을 한번 해줘야 되고 얘는 뭐 지 나름 지킨다고는 지키는 건데 그냥 사람이 관리하는 게 더 수정률이 좋아서 얘도 빼야 돼요. 무엇보다 지금 장식물이 너무 많아서 치어 부하면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차피 먹이는 자연적으로 야생처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세팅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놨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빡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울프피씨가 둥지에다가 산란을 하는 종인데 제가 얘네 들어가서 알을 낳으라고 다이소에서 막 이렇게 막 어수도 만들고 이렇게 막 그 신발장에 쓰는 플라스틱도 막 넣고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산란장을 갖다 버리고 저 구석탱에다 지들이 땅을 파서 지금 알을 낳아놨더라고요. 이제부터 다음부터 울프피씨 산란할 때 제가 산란자리를 만들어주면 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건데 개나 주라는 식으로 저기다 알을 낳아버렸더라고요. 우선 얘네는 이제부터 빼볼게요. 알은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 여기 먹이로 넣는 이런 코일들부터 싹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빼볼게요. 우선 장실물부터 빼고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얘네가 너무 살았기 때문에 사람 손도 물거든요. 우선 이런 장식물도 빼고 참 이거 받아봐. 빼고 물고기를 먼저 건져야 돼요. 알을 지키고 있는 암놈을 먼저 건지고 진짜 사놨거든요 지금. 건들다가 재수 없으면 손이 물릴 수가 있어요. 일로와. 알 낳느라 고생했다. 이게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 처맞느라 고생한 우리 수컷도 빨리 넣어주고요. 야 진짜 제대로 얻어맞았네요. 진짜 죽일 듯이 물더라고요. 우리 샌드백. 자. 어우. 야 맞는 것도 일인데 고생했다. 참이 얘 저기로 갖고 와서 입수 좀 해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먹이용 고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빼줘야 돼요. 얘네가 우리 울프 알을 다 주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뚜껑 먼저 줘야지. 이거 옆에 코이들한테 보내주고요. 아, 지금 좀 건들 게 많네요. 이런 산란산도 다 치워주고 알을 한번 따로 봐볼게요. 지금 이거 그냥 바닥에다 듣고 이런 돌들 다 치워줘야 돼요. 나름 진짜 산란하라고 막 이런 원판도 넣어주고 했는데 네, 제 성의가 완전 개무시 당했어요. 알 낳아서 기쁘긴 한데 이 찹찹한 기분은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요. 참고로 이 울프피씨란 물고기가 비교적 번식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은 잘 낳는데 보통 낳기 전에 다른 한쪽을 죽여버려서 보통 잘 못 살리거든요. 말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거가 참이 이것도 가져가서 청소해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기 보이는 저 덩어리가 울프피씨 알이거든요. 이야 잘라놨네요. 이제 여기 찌꺼기들을 다 청소하고 치어가 빨려 들어갈 만한 저런 파이프를 다 막아주면은 이제 냅두면 부화를 해요. 알은 무슨 경단처럼 생겼는데 울프피씨는 알을 저렇게 노란 알을 뭉쳐가지고 자기가 지키면서 산란을 해요. 알에 모래 같은 게 붙으면 또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매끈매끈한 돌이에 놨고요. 근데 딱히 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닥을 파서 제가 놨네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울프피씨 알라서 영상 찍는 거고요. 이것도 국내 최초 산란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고기거든요. 마리당 45만원 정도에 5마리를 사와가지고 지금 2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첫 번식을 한 건데 워낙 매력적이고 재밌는 고기라 많은 분들이 키우셨으면 해서 꼭 번식을 해가지고 좀 이제 부담을 좀 줄인 가격에 유통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좀 그대로 그래도 한 2년 기다려온 게 잘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여튼 얘네는 뭐 지금 알이라 딱히 칠 거 없으니까 성장 과정 제가 앞으로 구하면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빨리 얘네 물 갈아줘야겠네요. 여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